안녕하세요. 올댓뮤즈 시청자 여러분, 한승혜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보내셨나요? 벌써 세상에 11월이 됐어요. 진짜 막 여름에 비 오고 막 그랬을 때가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이렇게 11월이 되다니요.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니까 하루하루를 허투루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알찬 하루를 보내볼 건데요. 오늘의 알찬 하루를 위해서 외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손세가지 파우치를 들고 왔습니다. 이제 외출을 위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 지난번에는 제가 귀찮아가지고 손으로 쓱쓱하는 간편한 메이크업을 했는데 오늘은 좀 도구발을 세워볼까 해요. 일단 꺼내놓고 자, 먼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구는 중요하지만 메이크업은 빠르고 간편한 게 최고니까. 우선 베이스 메이크업은 쿠션으로. 자, 이렇게 쿠션으로 베이스를 빠르게 끝내고 이제 진짜 메이크업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드디어 짜잔! 브러쉬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귀엽죠? 아까 제가 파우치 이걸 다 이렇게 넣어놨었잖아요. 이거는 손잡이가 되게 짧게 나왔어요. 근데 저도 여러 가지 브러쉬를 사봤는데 이렇게 혼자 내 얼굴에 내가 메이크업할 때는 이렇게 좀 핸들 부분이 짧은 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길면 들고 다니기도 좀 어렵고 막 브러쉬 케이스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짧고 귀엽게 나와서 들고 다니기가 너무 좋다는 거. 네. 그래서 뭐 오늘 파우치가 좀 크긴 했지만 더 작은 파우치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한 뼘이 채 안 되거든요. 휴대하기가 편한 브러쉬고요. 그리고 이게 뭐가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좀 탄력 있는 느낌? 눈가가 예민해도 좀 사용하기가 좋은 그런 브러쉬예요. 그리고 또 힘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뭉치지 않게 잘 넓게 자연스럽게 펴바를 수 있는 그런 발색이 좋은 브러쉬입니다. 브러쉬가 있고 또 이렇게 듀얼 브러쉬까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진 이유는 정말 유명한 메이크업 선생님들께서 오랜 시간 쌓은 노하우로 이 브러쉬를 만드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곰손도 금손처럼 메이크업이 가능한 너무 편리하고 휴대하기도 좋은 쓰기 좋은 메이크업 잘 되는 브러쉬입니다. 그러면은 저도 한번 오늘 도구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볼까요? 자, 먼저 바탕이 되는 아이섀도우를 발라볼 텐데요. 오. 확실히 브러쉬가 탄력감이 있으니까 되게 섀도우를 조금 묻혔는데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색깔이 보이기는 해요. 이렇게 살짝 베이스 섀도우를 깔아주고 나서 이제 좀 더 선명한 음영을 줄 건데 이거는 이제 스머지 브러쉬로 음영을 넣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베이스 깔았던 섀도우보다는 조금 더 진한 컬러 이것도 이렇게 묻혀서 살짝살짝 앞에서부터. 네, 지금 이렇게 하면서 느낌이 되게 부드럽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좀 이 손잡이 뒤에가 짧으니까 거울 보고 이런 것도 되게 편하고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만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 섀도우랑 섀도우 사이의 경계선을 이제 이 블렌딩 브러쉬로 풀어줄 건데 이거는 약간 곰손도 진짜 할 수 있는 게 브러쉬마다 또 이름이 정확히 써있기 때문에 이 브러쉬는 어디다 쓰는 거지? 할 필요가 없이 저처럼 손을 쓰다가 브러쉬를 쓰는 사람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게 써져 있어서 너무 편리해요. 이걸로 그냥 블렌딩을 시켜줘 볼게요.
이러면 약간 이 핑크가 퍼지면서 경계선이 좀 옅어져요. 근데 이 블렌딩 브러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부드럽고 숱이 좀 풍부해가지고 작지만 이걸로 아마 이런 코 옆라인에 쉐딩이나 뭐 그런 걸로 쓰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맞춘다면은 뭐 하이라이터처럼 이런 아이의 언더나 이런 콧대 정도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 블렌딩 브러쉬는 쓰임새가 되게 많을 것 같은 브러쉬예요. 자, 이제 이렇게 눈두덩이에 섀도우 아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디파이닝 브러쉬라고 써있는 이 브러쉬로 아이라인 음영을 한번 줘볼 텐데, 이거는 되게 납작한 브러쉬예요. 끝에가 약간 예리하다 그럴까요? 좀 섬세하게 이런 그리는 게 가능한데 또 힘도 약간 있어요. 이게 아이라인 그릴 때 브러쉬가 힘이 없으면 이 눈썹 사이사이를 힘있게 그려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힘있게 납작해서 되게 잘 그려질 것 같은 그런 브러쉬입니다. 이게 확실히 딱 납작하게 힘이 있으니까 속눈썹 사이에 잘 파고들어서 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듯 안 한 듯 아이라인 같이 섀도우로 음영을 한번 줘봤습니다. 어때요? 괜찮은가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눈썹. 눈썹은 이렇게 듀얼 브러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눈썹을 섬세하게 그릴 수 있는 브러쉬고, 이쪽은 이제 빗어주는, 눈썹 결을 정리해주는 브러쉬인데, 한번 이렇게 빗어가지고 결을 맞춰주고 이렇게 하고, 이쪽 사선 납작 브러쉬죠? 이쪽으로 이제 빈 곳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연한 색으로 되게 결에 맞춰서.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아니지, 립을 발라야죠. 약간 톤 다운된 가운데 조금만 발라서 빵빵. 어때요? 자연스러운가요? 자,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한 데일리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는데요. 저는 그럼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외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